네, 안녕하세요. 엠스톤 경기남부 이직수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푸른마을 자이 아파트 현장이고요. 지금 MBR 구성은 64B8H 두 대, CMS 박스 한 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BR 카메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뭐, 번호 추출 카메라, 옥상 카메라, 지하 주차장 카메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MBR은 승강기 카메라, 현관 카메라, 아파트 외곽 영상들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지금 이제 CMS 박스인데 지금 이 푸른마을 자이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LPR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차량 외에 다른 외부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영상 보시면 지금은 라이브 영상인데 차량 번호 추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0340. 여기 왼편에 나와 있는 지금 사진의 영상들은 차량 번호 이벤트 영상인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차량 찍혔던 거 여기 나오죠? 0340. 이런 식으로 장면으로 지금 사진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지 영상이지만 이 부분을 대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바로 검색 영상으로 넘어가서 검색 플레이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재생을 시키면은 바로 재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확장 메뉴가 있는데 검색 이벤트 표시라고 지금 누르면은 지금 이제 검색을 할때 저기 세부적인 상황 뭐 정방향이라든지 역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은 차량 번호 추출이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지금 하단부에는 MBR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재생을 시킬 때 마이너스 2초 전부터 재생을 시키고 자동 재생, 뭐 자동 다음 항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뭐 하나 잡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동으로 지금 번호 추출이 일어나기 전 마이너스 2초 전 상황부터 지금 재생이 돼서 바로 다음 자동 재생 항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지금 영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량 번호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들 차량 번호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설정을 하면은 차량 번호 입주민 차량들에 대해서만 번호 추출이 일어나면은 지금 여기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차량 번호, 그러니까 라이브 이벤트 영상으로 지금 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LPR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입주민들 차량 번호 리스트를 넣고 여기 지금 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는 표시에 다 넣고 한번 선택을 하시면 이게 는 표시가 바뀝니다. 세로로 이렇게 슬러시가 하나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입주민 차량 번호 리스트를 넣게 되면은 입주민 차량 번호가 추출이 됐을 때는 여기 파일에 목록이 안 뜨고 그 외에 다른 외부 차량들이 번호 추출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 차량들이 아닌 차량들, 그러니까 외부 차량들이 왔을 때는 사운드 설정을 해서 그 차량들에 대해서 번호 추출이 일어났을 때 사운드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해당 화면만 팝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 입장에서는 참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뭐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차량도 등록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럼 종료하겠습니다.